모든 걸 가진 남자 사우디의 미스터 에브리싱 딘 살만 왕세자가 다시 한번 세계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해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극비 무기를 손에 얻기 위해 아예 공장을 통째로 들어 중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가진 빈 살만도 가지지 못해 안달이 난 한국의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8일 미국 CNN에서 흥미로운 기사 한 편이 올라왔습니다. 미래의 세계 에너지 전쟁은 바다 밑에서 벌어질 것이다. CNN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닷속 군사력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친환경 발전을 통해 얻은 전력을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 세계로 공급하려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정 친환경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먼 곳까지 수출하겠다는 것인데요. 대륙을 잇는 해저 에너지 연결망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며 원자력 발전에 이은 제2의 에너지 혁명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해저 에너지 연결망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을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다 보니 케이블만 끊으면 해당 국가로 공급되는 에너지를 손쉽게 차단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이어지는 가스파이프 라인 노르트 스트림이 파괴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또한 러시아가 이러한 에너지 연결망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북유럽 국영 방송사들이 합작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푸틴의 그림자 전쟁에서 러시아가 북계와 발트해 에너지 케이블 해상 풍력 발전 소가스 파이프라인 주변에서 정보 수집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가스관을 잠갔던 것처럼 유사시 해저 기반 시설들을 파괴해 유럽으로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죠. 덕분에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바닷속까지 감시하고 지켜내야 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는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 빈 살만 왕세자는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빈 살만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를 주진 사우디를 에너지 믹스 국가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이렇게 생산해낸 에너지도 석유와 마찬가지로 바닷길을 통해 수출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사우디는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만, 서쪽으로는 홍해를 접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으로 바다와 접한 덕분에 원활한 석유 수출이 가능했지만 최근 장기화되는 이스라엘 전쟁과 후티 반군의 중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닷길이 거친 상황입니다. 사우디 역시 중동의 군사 강국이지만 바다에는 해군력은 약한 편에 속합니다. 호위함들은 노후화됐고 잠수함도 한 척 없죠. 과거에는 미국이 바닷길을 지켜줬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미국도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신경 쓰느라 사우디까지 챙겨줄 여력이 없어지자 국가의 생명줄을 지켜내기 위해 대대적인 해군력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었던 미국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지난 2018년에 미국의 신규 호위함 4척을 발주했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조 중이라며 한 척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군함도 수리 못하고 있을 정도로 몰락한 미국 조선업계에서 사우디까지 전투함을 수출할 여력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미국을 대체할 국가를 찾던 사우디의 눈에 들어온 나라가 있으니 바로 세계 2위 조선 국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애초에 1등을 내버려두고 다른 선택지를 찾을 필요가 없었죠. 사우디는 신규 호위함 사업과 대규모 잠수함 도입 사업에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천모와 현공, 전공 등 다양한 항공 무기를 운용하며 크게 만족했기에 이번에도 한국이 기대를 충족시켜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빈 살만 왕세자는 특히 잠수함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우디의 최대 적성국인 이란이 최근 무서운 기세로 잠수함 전력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해군은 북한과 비견될 정도로 빈약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건조한 알반드급 호위함이 주력함이고 심지어 1930년대에 띄운 배를 아직도 현역으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이죠. 이런 수상함들로는 도저히 서방 국가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란은 2010년대부터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 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던 이란은 북한의 연어급 공격 잠수정을 면허 생산한 가디르급 잠수정과 킬로급 잠수함을 역설계 한 하행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중 킬로급 잠수함은 미 해군에서도 실질적 위협이라고 경계하고 있는 잠수함이고 가디르급의 뒷반인 북한의 연어급 잠수함은 천안함 디스폭침의 주범이었습니다. 사우디 역시 이란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한 잠수함 도입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우디가 대규모 잠수함 도입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며 한국의 4,000톤급 국산 잠수함이 프랑스의 바라쿠다 급과 함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호위함과 잠수함 사업에 동시에 도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런데 알고 보니 시작도 하기 전부터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우디에는 중동 최대 크기의 초대형 합작교전소 IMI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국영 석유 기업이자 전 세계 순위 1위 기업인 아람코가 HD 현대중공업에 직접 요청해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5조 원 이상의 역대급 사업비가 투자된 IMI 조선소는 축구장 700개 면적인 500만 규모로 총 3개의 독과 4개의 골리앗 크레인을 갖추고 있으며 HD 현대가 선막 설계 기술을 수출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연간 40척씩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설의 마무리 단계로 올해 말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번 호위함과 잠수함 사업 수주에 성공하게 된다면 일부 물량은 이곳 IMI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집단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사업 조건이었던 일부 현지 생산을 자연스럽게 충족하는 것이죠. 국내 잠수함 건조의 1인자인 하나오션 역시 올해 초 사우디와 방산협력 MOU를 체결하며 잠수함 사업의 전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잠수함이 수출된다면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 중인 국산 잠수함 장보고 3배치2를 기반으로 한 수출형 잠수함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신체호함까지 취역하며 전력화가 완료한 배치1 부산한 참호급보다 크기와 배수량이 커진 4,000톤급 잠수함으로 늘어난 체급만큼 전투 능력과 수중 작전 지속 능력이 대폭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잠항 시간을 늘리기 위해 리튬이온 전지가 최초로 적용되어 기존 납축 전지보다 수중 작전 시간과 구조 기동 시간을 크게 늘렸고 전지 수명도 2배 이상 연장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 개발한 소음 저감 기술까지 확대 적용되어 더욱 은밀하고 더 길게 잠항 임무 수행이 가능하죠. 또한 미국과 일본의 최신형 잠수함에 적용되고 있는 말고병 소나 체계가 장착되어 기존 배치1 잠수함보다 탐지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 말고병 소나는 기존 원통형 소나보다 상당히 고급 기술이 필요한 장비인데요. 우선 기존 소나 대비 하드웨어가 3배나 커졌고 기존의 2차원 정보만 알 수 있었던 원통형 소나와 달리 3차원 정보를 획득 가능합니다. 기존 원통형 소나는 표적의 방위만 펀딩 가능했지 우리보다 높은 지 낮은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고병 소나는 3차원 좌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적 잠수함이 어디 방향 어느 수심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배치2가 대잠수함 전에 특화되어 있는 잠수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부분은 배치2의 현재 개발 중인 신형 SLBM이 탑재된다는 것인데요. 기존 안창호급에서 운용 중인 국산 SLBM 현무 4-4보다 2배 이상 커진 신형 SLBM을 운용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2배 이상 커진 신형 수직 발사관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제식명이나 스펙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무6가 될 수도 있는 이 미사일은 고위력 현무에 버금가는 위력과 최대 3,000km의 사거리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위력 현무란탄도의 무게를 8톤까지 늘려 직격 심학 대한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수백 미터 지하에 위치한 북한의 벙커를 단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한계를 넘는 위력으로 주냉무기급 미사일로 불리고 있을 정도이죠. 여기에 탐지할 수도 없는 잠수함에서 발사된다는 예측 불허성까지 더해진다면 단 한 발로 전장의 판도를 바꾸어버릴 수 있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북한을 제외하고 적대하는 국가 없이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한국의 균형 외교는 오늘날 방산 수출에 있어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2의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무기를 사면 중국과 러시아에 찍히고 중국 무기를 사면 미국에 찍힐 수밖에 없는데 한국 무기는 이런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면서 나토 표준급 성능을 갖춘 유일한 제품입니다. 또한 자주 국방을 추구하는 한국의 특징 때문에 개발을 완료한 무기도 계속해서 100%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 유럽의 무기 수출 규제에 걸릴 일도 적어지고 있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사우디에게 한국은 정말 부담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 간국들과 무기 입찰에서 상대하게 되면 언론에서 도전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한국이 당연히 불리한 입장이니 도전하여 넘어서야 한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떤 국가를 상대로 만나든 경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방산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경쟁 국가에서 한국을 두려워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을 정도이죠. 대한민국의 발전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력 덕후 호반부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게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포병 전력을 지우고 강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K9 이퀸이 세계 자주포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죠.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 포병 화력이 이제는 세계 최강 미국까지 제칠 정도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독으로 서방 전체와 포격전을 펼치고 있는 러시아마저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압도하는 화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매체 인사이더 몽피에서 2024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포병을 가진 국가 순위를 발표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위가 특별한 점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닌 기술, 품질, 훈련 수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순위를 매겼기 때문인데요. 모든 요소를 종합한 결과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까지 제치고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인사이더 몽피는 한국의 기술 역량 순위 10위, 종합포수 8,633개의 0.5점 만점에 0.488점으로 1위를 타지했다며 북한과의 긴장된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이 강력한 지상군을 구축하고 많은 무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포병 전력은 581대의 로켓 발사기를 포함한 8,500대 이상의 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죠. 한편 2위는 중국이 차지했고 3위는 미국, 4위는 러시아가 북한은 19위에 머물렀습니다.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세계 1, 2, 3위의 군사 강국들을 제치고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의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네티즌은 세계 1, 2위의 화력을 갖춘 포병 부대가 모두 한국에 있으니 당연한 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단독으로 유럽 전체와 맞먹는 기갑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제7기동군단처럼 단독으로 유럽 전체의 포병 전력과 맞먹는 화력을 가진 부대가 두 곳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1포병여단과 제5포병여단이죠. 경기도 고양시에 배치되어 있는 제1포병여단은 K9 자주포가 가장 먼저 배치된 부대로 세계에서 가장 큰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의 편제를 살펴보면 말만 포병여단이지 사실상 포병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1포병여단에는 K9 자주포와 전모, M270 다연장 로켓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전력이 모두 모여있는데 산하에 3개 포병단이 배속되어 있고 여단 직할 포병대대가 별도로 존재하며 모든 자주포 대대가 KU-15가 아닌 K9 전력화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모두 합쳐 대략 300만가량의 화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물량이냐면 우선 옆나라 일본의 경우 육상 자위대가 가진 최신 자주포와 구형 자주포, 박격포까지 박박 긁어모아도 1포병여단이 보유한 수량에도 못 미칩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군사 강국들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주포 물량을 전부 합쳐야 300만이 간신히 넘을 정도이죠. 이뿐만 아니라 1포병여단에는 K9과 천부에서 사격하기 위한 최신형 탄족을 산처럼 쌓아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 개성 부근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 제2군단을 괴멸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모에 맞는 훈련을 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포병 사격장도 가지고 있으며 서부전선의 방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막강한 화력을 가진 제1포병여단을 상대로 화력에서 2위를 다투는 제5포병여단이 있습니다. 제5포병여단은 북한군이 서울로 침략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철원 포천 길목을 방어하는 제5군단의 화력 지원을 맡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대 중 하나로 조국 통일의 선봉에서라는 뜻에서 승진부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5포병여단 역시 사단에 필적하는 대규모 부대로 예하의 10개의 포병대대와 10개의 예비포병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방어 임무를 맡은 만큼 K9 천모 M270 등 국군 최단급 화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런 거대한 규모의 포병부대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존재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외신들도 이 보고서를 퍼나르며 한국이 화포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접한 루마니아 군사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군사력 순위는 미국이 항상 1위일 것이라는 기대를 배신하고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한국의 성취에 감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인 K9 자주포를 이제 루마니아가 가지게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은 갑작스럽게 시작됐었지만 막힘없이 추진되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실 루마니아에서 자주포 도입 후보로 한국의 K9만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 안젤트버르는 얼마 전 K9 도입을 발표한 한국 국방부와의 회담에서 자주포 도입에 대해 독일이 지속적으로 로비를 해왔었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처음부터 한국의 K9 자주포만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뛰어난 성능과 가격은 물론이고 기술이자 등 관영 장비도 제대로 허용하지 않으려는 독일과 다이 기술이자는 물론이고 현지 생산까지 지원하는 한국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하죠. 나토 회원국 중 여섯 번째 K9 운용 무기된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53원의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를 도입하며 총 9억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자주포 한 문 없는 루마니아 육군의 가장 강력한 화력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만화낼 방패가 될 예정이죠.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K9에 멈추지 않는 진격에 다음은 또 어디에 수출될 것인지 기대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망의 K9 10번째 운용국이 다름 아닌 미국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포병 전력 순위에서 미국은 충격의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던 미국으로선 이례적인 결과였죠. 이는 미국이 전 세계의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 수송이 어려운 포병보다 공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1세기에도 전장의 신은 결국 포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미군 역시 60년 넘게 운용하고 있는 팔라딘을 대체할 자주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역시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차세대 자주포 XM2000의 크루세이더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XM2000의 자주포는 미국에서 만드는 만큼 각종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어 분당 최대 12발을 사격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정책의 변화와 시제품에서 발견된 결함으로 인해 결국 올해 초 개발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볼을 쏠 때마다 포신이 지나치게 빠르게 마모되어 무저히 전력화를 추진할 수 없었다고 하죠. 크루세이더 이외에도 미육군 현대화 계획인 FCSA란으로 NLOSC라는 경량급 차세대 자주포 개발도 추진하고 있었으나 FCS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 문제로 취소되며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미국 포병 전력의 현대화를 더 이상 미룰 순 없는데 차세대 자주포 개발 프로젝트가 모두 엎어져 버리고 만 상황. 다시 자주포를 개발하기엔 시간과 예산이 걱정이죠. 그런데 자주포를 두고 고민하던 미 육군에서 미 해군처럼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의 도움을 받는다는 선택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방산대담에서 미군의 장비 조달을 담당하는 미 국방부 고위 인사가 신흥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과 손을 잡고 포병 시스템에서 무인체계의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범위의 무기 공동 생산 및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혼자 힘으로 모든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군사 공동 생산 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호주에서 하이마스의 유도 로켓을 생산하는 합의를 맺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오랜 동맹이자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외주를 맡기려 하는 것 같은데요. 미 육군 획대 책임자 더그 부시 차관보는 지역 갈등 상황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의 공급망에 의존하기보다 믿을 수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 육군을 위한 헬리콥터, 지상 전투 차량, 포병 시스템과 같은 전통적인 무기를 한국 내에서 공동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K9 자주포가 미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입찰에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는데요. 부시 차관보는 155mm 52구령장 자주포인 K9은 매우 발전된 시스템으로 자동장전 기능까지 있어 어떤 면에선 우리 포병 시스템보다 발전되어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K9 자주포의 발전 혐인 K9A2나 K9A3의 미국 수출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난번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K9의 미국 진출의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미국 최대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이 먼저 하나의 손을 내밀어 K9A2 수출을 위한 팀 썬더에 합류했던 것인데요. 록히드 마틴에서도 완전 자동화 장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선문을 한층 더 끌어올린 K9A2가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승리할 거라 확신했었던 것이죠. 비록 독일과 영국의 정치적 합의로 인해 테스트도 못해보고 탈락했지만 미국 방산업계의 한국 자주포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이번 미국 자주포 사업에 있어서도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거라 기대해볼 수 있겠죠. 일제강점기의 서름과 민족 분단의 아픔을 딛고 다시는 조국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이념 하나로 앞만 보고 전진해온 대한민국이 어느새 세계의 정상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후니 큰 맘 먹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지만 최근 러시아의 극심한 GPS 재민 공격으로 인해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무비 에이테 김스. 매우 긴 사정거리와 출중한 타개력을 지녔지만 러시아에게 GPS 기반 유도 비밀을 공략당해서 앞으로 2년이면 제 성능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와는 달리 전장에서 전해지는 영상을 보면 여전히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 병력은 물론이고 S-400 방공미사일과 같은 고가치 표적까지 가리지 않고 단 한 발로 깔끔하게 해결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집속탄탄두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라이플 소총과 샷건 산탄총의 차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일점을 정확히 조준해서 사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산탄을 집어넣어서 일정 범위 전체에 피해를 주게 만들자는 개념인 것입니다. 원래 집속탄은 한 번 발사해서 더 넓은 지역에 피해를 흩뿌리기 위해 개발된 무기입니다. 이는 때로는 의도치 않은 피해를 낳기도 해서 유엔이 집속탄 금지 협약을 만들어 사용과 보유 및 제조를 규제하려고 하고 있기도 하죠. 일각에선 악마의 무기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하지만 이처럼 전쟁 상황이 되면 법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집속탄은 현재 원래 개발 의도와는 다르게 재밍으로 인해 정확한 조준 성능이 무력화되었을 때 의외로 힘이 되어주고 있어 또 다른 효용이 발견되고 있는 참이죠. 최근 우크라이나의 포병 전력 상황이 개선되면서 러시아를 다시 앞지를 수 있게 되자 사용 빈도가 늘어난 것도 한몫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피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에이트 김스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꽤나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짐작해 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도 그렇게까지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에이트 김스의 GPS 수신 패턴까지 전부 수집되고 나면 재밍으로 인한 명중률 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재밍의 지배권 하에 놓인 엑스칼리버 지능탄의 경우 명중률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수고를 당했죠. 에이테 김스가 재밍을 당하면서도 집속탄을 이용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잘못된 위치로 날아갈 정도로는 뒤만 당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자마서는 아무리 집속탄을 사용한다고 해도 목표물 근처로도 못 가게 되겠죠. 우크라이나가 포병 전략의 우위를 점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에이테킴스 같은 무기의 남은 수명이 다하기 전에 빠르게 해답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어쩌면 그 해답이 한국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포에 미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온갖 포를 다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그 포를 어떻게든 맞출 수 있게끔 애를 쓰고 있죠. 당연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포의 정확성을 올리기 위해서 유도 성능을 추가하기도 했지만 제밍이라는 공략법이 등장해서 이를 다시 격파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포에 미쳐있는 만큼 한국은 이 분야에서 의외로 꽤나 앞서 있는데요. 이미 재작년부터 GPS 유도 포탄에 대한 항제밍 성능을 극대화 및 초소형화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존재를 의식하고 개발이 진행된 만큼 이 항제밍 성능은 미국의 수준에 비견해서도 더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까지는 이러한 연구가 우크라이나의 상황으로 이어질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상황이 바뀌었죠. 러시아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상호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먼저 레드라인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이걸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살상 무기 지원을 고려하게 되었고 우크라이나는 한국산 무기를 받을 수도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곧바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방사청장이 무기 분석 장비와 함께 방한했고 이들은 이미 한국에 요청할 무기 리스트를 짜둔 상태였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GPS 공격 자체를 무력화시킬 항제민 전자전 장비를 가장 애타게 찾았고 그 다음으로는 항제민 성능이 보강되어 있으며 에이테킴스는 물론 다양한 집속탄 포탄을 사용할 수 있는 천무역시 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선을 넘은 러시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의 대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기 지원의 범위와 수량 등은 러시아가 앞으로 취하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못을 박았죠. 하지만 문제는 러시아가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연일 한국을 향해서 비난 성명을 내보내면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넘기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넘어가면 민간인을 해치는 데에 사용될 것이며 자신들은 그걸 두고 보지 않겠다고 협박해왔죠. 이에 멈추지 않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도 아닌 루마니아의 K9을 판매하는 것까지 문제 삼으면서 참견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의 무기를 팔면 간접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장사에까지 거리낌 없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하고 싶은 말들을 어떻게 참아왔는지 요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보여주는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이들이 한국 무기를 상대하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거의 1년 넘게 시간을 들여서 겨우겨우 미국 무기의 GPS 신호 패턴을 수집해 제밍을 걸어놨더니 이번에는 항제밍 성능이 더 좋은 한국산 포병 무기가 들어오게 생겼으니까요. 러시아가 하이마스든 미군 포병 무기를 처음 상대했을 당시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 생각해보면 이들이 이처럼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하이마스가 성자의 이름으로 불렸듯이 천무 역시 그리 되는 것이 두려웠겠죠. 러시아는 이걸 견제해보겠다 치고 이번에 대놓고 손을 잡은 북한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다 미사일 기술을 일부 넘겨주고 미사일을 만들게 해서 그걸 자기들이 수입해가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러시아 미사일 기술을 북한이 입수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한 일이니 언뜻 보면 곤란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미사일을 제대로 만든다는 것이 전제지만요. 북한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이후로 다시 탄도 미사일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6월 26일에는 발사한 미사일이 고꾸라져 빙글빙글 돌면서 추락하는 장면이 찍혔는데 한국은 이를 발사 실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탄도 미사일의 실험을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모두가 비웃을 따름이었죠. 대체 어떤 다탄도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까지 했는데 실험 성공이냐면서요. 7월 1일 새벽에는 탄도 미사일 두 발을 날렸는데 한 발은 600km를 비행해 동해상에 떨어졌으나 다른 한 발은 고작 120km밖에 못 날고 하필이면 평양 근처로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체면을 구겼는데 정확히 이 미사일을 러시아에 수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던 만큼 이걸 돈 주고 받아가야 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착잡할 입장이 없는 결과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들이 엉터리 미사일을 만들어 부끄러운 꼴을 당하고 있어도 이를 명분 삼아서 우크라이나 지원 범위를 늘려버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상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입니다. 한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천무가 상륙하리라도 하는 순간
이미 성능이 검증된 전문은 230mm 무유도 집속탄, 239mm 유도 집속탄, KTSSM 연합력탄 등 온갖 탄을 러시아군 머리 위에 쏟아붓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산은 가장 기본적인 집속탄조차도 살상 반경이 축구장 3개에서 4개 크기인데다가 착탄 직전 자탄을 흩뿌리는 구조 상탑 어택 미사일과도 작동 원리가 유사해 기갑 장비를 파괴하는 데에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이 집속탄을 싸서 DMZ에서 지뢰 제거를 하려는 충격적인 사용법도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 지면에 골고루 강력한 충격을 가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의도치 않게 땅굴이나 참호에 숨은 적까지도 때려잡는 공포스러운 성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전선에 걸쳐서 지리멸렬한 탕후전 양상으로 흘러가게 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차보를 무시하고 타격을 주는 이런 무기가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위협이 될 게 확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서로 모르는 게 아니라서 한국은 지금 오히려 러시아를 상대로 전혀 물러서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말라며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상황이 펴지면 손해를 보는 게 어느 쪽인지 확실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을 상대로도 강경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한국. 그 원동력은 역시나 튼실한 기술의 힘에서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이 끊임없는 연구로 그 힘을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KF-21 기술 유출 관련 충격적인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유출된 자료는 USB 7개 분량의 총 20GB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내용은 전략 물자 목록과 국방과학 기술 자료라고 하는데 설계 도면은 다행히 없었다고 하죠. 문제는 해당 자료들이 올해 초가 아니라 최소 7년 전 공동개발 조기에 유출되어 인도네시아로 건너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점인데요. 자료 유출이 장기간에 걸쳐서 내부 조력자의 협력을 받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금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설계도 유출이 없었다면 이 일을 이용해서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완전 퇴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KF-21 관련 사우디와의 협력을 간접적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KF-21의 추후 개발 방향을 발표하면서 그중 하나로 수출형인 KF-21 SA를 언급한 것입니다. SA는 현재 수출 협의 중인 특정 국가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했죠. 이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도 그럴 때 KF-21 프로젝트의 유일한 협력국 지위를 잃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인민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한국에 가진 행패를 다 부려왔는데 막상 한국에 새로운 파트너가 생길 것 같은 상황이 되자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여태껏 한국에 쌓았던 업무들이 두 배, 세 배로 돌아올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취한 태도는 터무니없었습니다. 되려 허세를 부리고 나선 것이죠. 인민은 한국이 절대로 자기들의 사업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그런 짓을 했다가는 사우디와의 협력 역시 같이 날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듣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까지 시도했던 주제에 이게 도대체 무슨 헛소리인가 싶지만요. 인민이 속으로는 벌벌 떨면서도 이런 허세를 부린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과 인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측에 분담금 규모를 3분의 1로 줄여달라고 요구했고 그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 수준으로 적게 받겠다고 거래를 걸어왔죠. 빚쟁이도 아니고 인미한테 돈 달라고 독촉하기도 지긋지긋해졌던 한국은 이 기회에 이들과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기술력이 전혀 없는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체납하는 동안 개발 과정에서도 완전히 배제당해서 KF-21에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는지조차 모릅니다. 따라서 3분의 1로 기술 이전 수준을 줄이면서 한국이 조금이라도 아까울 만한 기술은 싹 다 빼고 넘기더라도 이들은 알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그마저도 6천억으로 줄어든 분담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넘겨주지 않을 셈입니다. 이 정도면 봐줄 만큼 봐줬죠.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인도네시아가 기술 유출 사건 당시 KF-21 관련 핵심적인 정보를 조금이라도 획득했을 가능성입니다. 하이 및 방사청 당국에서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인위가 꼬리를 밟힐 경우에는 철저한 응징이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점은 KF-21 관련 중대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협력 그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점잖게 표현했을 뿐이는 그냥 쫓아내겠다고 말한 셈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이번에 확인된 유출 자료만 가지고도 사실 한국은 인위를 그냥 쫓아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걸로 다가 아닙니다. 공동개발국 지위가 박탈되면 그때부터는 인니가 훔쳐만 기술에 대한 법적 공방에 돌입해야겠죠.
그때가 되면 인니가 뒤늦게 돈을 주겠다고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착하게 굴 나라였다면 상황이 이 지경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우디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인도네시아 측은 이에 반응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이 인류의 KF-21 개발 프로젝트에서 제외시켰다는 사우디의 투자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 조나 자카르타의 6월 19일자 기사로 이들은 빈살만 왕세자와 살만 국왕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사우디 투자 때문에라도 절대로 인도네시아를 쫓아내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사우디가 그간 한국과 맺었던 천둥투나 천모 등의 계약을 언급하면서 양국 방산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진즉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KF-21의 이야기가 되면 상황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첫 번째 고객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KF-21의 성능 수준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향후 KF-21을 얼마나 판매하는지는 인도네시아가 사용해본 첫 인상에 달려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되어 이렇게까지 세계 나오니 당황스러울 지경이죠. 이들의 주장은 당연히 헛소리입니다. 인니의 논리에 반박해보자면 지금 KF-21을 원하는 국가가 인니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첫 인상이 중요하다면 첫 수출을 뭐하러 인니를 주겠냐고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의 T-50이나 운비 등 다른 항공기를 인도네시아에 잘 팔아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들이 정비 불량으로 추락시킨 게 지금까지 대체 몇 대인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이 과거 한국 방산이 처음 칼로 개척을 할 때에 도움이 됐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한국 무기의 이미지에는 솔직히 악영향을 끼친 점이 더 큽니다. 차라리 한국 대신 첫 실전을 완벽하게 수행해준 필리핀 쪽이 한국에게는 더 도움이 됐죠. 인도네시아가 감히 저런 발언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사용 후기가 없으면 사우디가 KF-21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망상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체계적인 전투기 테스트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실전에 투입해볼 만한 상황이 한국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게 시험 비행 외에 뭐가 더 있어서 저런 말을 하나 싶은데요. 반면 한국은 직접 개발하면서 모든 상황을 가정한 수백 번의 시험 비행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장 시험까지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예계 프로젝트 참가국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사용 경험치를 쌓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KF-21 도입에 앞서 누군가의 후기를 참고한다고 하면 과연 어느 쪽의 데이터를 참고할까요? 인도네시아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왜인지 몰라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 한다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몇 개월 전에도 인도네시아는 비슷한 소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같은 매체에서 사우디의 살만 국왕이 인도네시아의 나팔 구매 결정을 따라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던 바 있죠. 인도네시아는 과거 이슬람 세력과의 의심스러운 관계성을 지적당해 미국으로부터 F-35 도입을 거부당했던 바 있습니다. 이들이 KF-21 프로젝트의 발을 담근 것도 이 사건으로부터 번진 것이었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그 외 수많은 전투기들을 구매하는 데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줄 분담금까지 떼먹어가면서 F-15와 나팔을 구매했죠. 물론 아직까지 KF-21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전투기 도입은 사실 유례가 없는 삽질입니다. 무기 통합이나 정비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무기 도입 전은 줄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인니처럼 한 번에 3개국에게서 비슷한 성능 수준의 전투기를 구매해오는 것은 보통은 정비 유역의 낭비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있죠. 인니 정부의 편에 드는 언론들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사우디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미국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당시 F-35의 도입을 거부당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후 사우디아라비아는 나팔의 도입을 협상하여 유럽을 향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이를 사례로 들면서 인도네시아의 좋은 선례를 따라 살만 국왕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핑계를 들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한 것이죠. 당연히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말도 안 됩니다. 정비 용이성을 제발로 걷어차는 중부난방 도입 사업을 벤치마킹할 바보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우디가 돈이 많기를 써니 전주기 컬렉션이라도 만드는 듯한 도입 사업을 벌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사우디가 나팔을 사기는 했을까요? 그것조차 아직 미지수입니다. 올해 2월 이런 기사가 나올 당시에도 협상 중이었는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사우디는 차라리 KF-21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것처럼 보이죠. 결국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공허할 뿐인데요. 이들이 이 정도로 아무 말이나 뱉어대는 것을 보면
역으로 이들이 꽤나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한국의 기술 유출 관련 수사망을 좁혀옴에 따라서 사업에서 배제당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일각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20TB의 유출 기술은 자료 유형에 따라서는 매우 소량일 수도 있지만 한국 측이 인도네시아를 쫓아내기 위한 명분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냐고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물증을 만들어 놓으면 인기의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추방해버려도 그쪽에서 토달 말이 없을 테니까요. 인기는 그동안 TF-21을 구매하기는 했지만 자기들에게는 F-15도 있고 라팔도 있다면서 허세를 부려왔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래 조건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KF-21이 계약에서 아예 빠져버리면 곤란해지는 것은 이미였습니다. 조달 속도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KF-21은 한국으로부터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생산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원하는 수량까지 확보가 빨랐겠죠. 반면 F-15나 라팔은 미국과 프랑스가 만들어서 넘겨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들을 상대로 납기를 재촉하거나 압박을 걸 만한 정치적 카드가 있을까요? 미국과 프랑스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는 동안 인디는 숨통을 조여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필리핀과 영해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씩 인도네시아와도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투나 제도의 문제인데요. 이곳의 해역은 황금어장인데다가 천연가스 등 자원의 보고라서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남의 구단선에 이 지역을 무단으로 집어넣었고 2016년부터 인디와 중국은 이곳에서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 어선을 납부해 침몰시키기까지 하는 등 생각보다 분쟁 강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역시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나서서 투건들이면 볼링핀처럼 쓰러질 허접한 전력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저항할 무기를 빨리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KF-21 역시 그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한국이 인류에 순전하면 계획이 다 틀어지는 것이죠. 그간 국제사회 이곳저곳에 다 뒤통수를 치고 다녀서 신뢰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인류는 이번에 한국을 놓치면 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이런 나라에게 또 무기를 팔아주겠습니까? 한국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인류를 내치고 오랜 울부들 씻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